건폐율과 용적률이란 뭘까요? 건폐율은 대지면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율, 용적률은 대지면적의 건물을 높일 수 있는 비율을 뜻합니다. 건폐율이 높다는 것은 바닥 면적에 비해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비율이 넓다.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층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연면적은 뭘까요? 연면적은 한 건축물에서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을 의미합니다. 10제곱미터의 바닥 면적을 가진 건물이 4층까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건물의 연면적은 4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단, 용적률을 산정할 때 지하층, 피난안전구역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둥을 세워 만든 필로티, 지상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기 대지면적이 200제곱미터인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에 50제곱미터의 건물을 건축한다면 건폐율은 25%가 됩니다. 용적률은 어떨까요? 대지면적 200제곱미터의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이 있습니다. 각 층의 면적이 100제곱미터예요. 연면적은 바닥 면적의 합인 600제곱미터지만 지하 2층은 제외하여 400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용적률은 연면적 나누기 대지면적 곱하기 100 해서 200%가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구분된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의 기준이 다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선을 설정해 두었어요.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건데 왜 상한선이 존재하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만약 건폐율의 상한선이 없다면 난개발이 심화되고 건물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한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힘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용적률의 상한선이 없으면 이착륙 항공기의 고도 제한과 주거지역 등에서의 일조권, 그리고 도시 미관 저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즉,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 같은 경우 상한선을 낮게 잡아 주민들의 생활을 보장, 환경을 보존하고, 상업지역의 경우는 상한선을 높게 잡아 토지 이용의 효율을 높여 균형 잡힌 도시계획을 유도하는 겁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건폐율과 용적률 잊지 마세요.